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 45페이지, 8번부터, 45페이지, 8번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100점 맞기 위한 게 아니라, 몇 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쭉 들었던 사람들은, 자, 그럼 우리는 강의를 이때까지 쭉 들었잖아요. 그지?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문제 풀 때, 여러분, 우리 책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게 전체가 민법이잖아요. 그지? 그요 안에 것만 확실하게 한 네다섯 번만 풀면, 몇 번? 네다섯 번만 풀면,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게 나온다. 비슷한 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지?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수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만약에 옳은 것 하면은 거지. 그럼 4개는 틀렸잖아요. 4개는 틀리고 1개는 맞단 말이지. 그럼 요 4개는 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다.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 제일 처음 풀 때는, 여러분이 혼자 제일 처음 풀 때는 답이 중요하지만, 이제 다 풀고 나면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안에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옳은 것 하면 4개는 틀렸잖아요. 이게 맞다. 이게 답을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왜 틀렸는가? 이유가 뭔가 하는 이유. 즉뭐 쟁점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왜 틀렸는지 요거는 어떻게 하면 요 틀린 게 맞게 되는가 하는 거를 고쳐서 기억하는 게 공부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풀때 어떻게 보냐면은 무조건 내가 만약에 딱답 맞췄다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공부가 아니고 일단은 이게 왜 틀렸다? 왜 틀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맞다 하는 이유와 그다음 뭐 이게 이제 쟁점이 뭔가 하는 거. 그래서 요걸 어떻게 맞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한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게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그다음 또 역시 마찬가지지. 틀린 것. 딱 문제는 두 가지 형태잖아요. 틀린 게 훨씬 쉽다. 와, 네 개는 맞다. 왜? 내가 아는 거니까. 요게 틀렸다. 역시 왜 틀렸는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뒤집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시험은 어느 게 훨씬 더 어렵냐면은 옳은 것이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등기법 같으면 뭐가 훨씬 더 많으냐면은 틀린 게 훨씬 많거든. 틀린 것은 찾기 쉽다. 왜? 네 개는 내가 아는 거고 한 개는 내가 모르는 거 틀린 거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 할 때는 일단은 지금 해가지고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책 안에 있는 것만 다 알면 시험 무조건 민법 60점 통과한다. 다른 거 끼적끼적 볼 필요 없다. 요 문제 굉장히 많다. 중복된 것도 많고. 그래서 다 풀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뭐 짝수만 풀든 홀수만 가끔씩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45페이지 8번 이렇게 보면 일단 딱 보면 이건 저번 주에 한 건데 그지? 이 뭐고? 제목 붙여봐라. 제목, 언익 행위, 이게 딱 돼야 된다. 8번은 무슨 행위다? 언익 행위. 그럼 만약에 8번 같으면 무슨 행위다? 언익 행위다. 그지? 언익 행위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읽어서 이해해서 푼다. 시험 떨어진다. 100%. 이해해서 푼다. 풀어도 시험 떨어진다. 와, 손 올리세요. 20개 남았다.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보죠. 딱이 언익 행위 딱 나왔잖아. 그럼 뻔하거든.
정려 의사표시 있었다. 해가지고 뭐 했다. 등기했다. 자, 일단은 누가 소유자을. 맞습니까? 예. 근데 정려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이걸 서류를 꾸밀 때 뭐로 꾸몄다? 매매로 꾸몄다. 했을 때, 요 정려를 은익행위라고 그러고. 은익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정여 물으면 그대로 뭐? 유효. 매매 물으면 이거는 뭐? 통정으로서 허위표시라고 한다. 그지? 통정으로서 뭐? 무효.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세 가지 딱 기억하거든. 그럼 끝났잖아요. 볼거 없거든.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냐? 의사표시, 일단 이전할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했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 을. 그러면 자, 그럼 만약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갑은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말소 청구. 놈 OX? X. 그럼 틀린 것. 그렇지. 4번 볼거 없다. 그쭉 읽어보면 되거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9번 간다, 9번. 몇 번? 9번. 9번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지? 9번은, 자, 9번은 통정인데, 그지? 갑과 을 사이에 통정이지. 맞지? 갑과 을 사이는 뭐다? 통정. 근데, 그러면 무효.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 갑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을이, 누구? 어디에다가 줄 쳐야 되노? 모르는 병. 그게 중요하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모르는 병 하면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 우리가, 그지? 의사표시 파트에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그죠? 자, 비진이든, 통정이든, 차고든, 사기강박이든, 여기는 그죠? 무효. 여기는 뭐, 비진이는 원칙이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는 뭐, 무효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취소인데, 여기서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 어쨌든, 여러분, 갑이 찾아오기 전에, 무효 취소되면 갑이 찾아올 수 있잖아. 갑을병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지? 그럼 갑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제3자잖아요. 병은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뭐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 한 개만 갖추고 있으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럼 9번에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OX, X.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지. 그냥 막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문제 풀 때는 빨리빨리 팍팍팍 나간다고. 하면 또 반복, 계속 반복되거든. 우리 책의 특징. 우리 책 내용 굉장히 좋다. 다른 문제집보다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요 안에 거몇 번만 풀면 된다? 네번 내지 다섯 번 풀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민법 무조건 통과한다.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도 뭐고? 빨리, 딱 문제를 읽어갖고 하면 안 되고, 읽으면서 빨리. 정여하고 매매로 가장하여. 이것도 무슨 행위네? 은익행위네, 그지? 똑같잖아요. 계속 같은 거 나오잖아.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옳은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머릿속에, 그럼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을이 병에게 넘겼다. 병, 을, 병 무조건 유효. 그럼 갑이나 갑은 을이나 병에게 돌려달라 할수 없다. 한번 보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거 정여 의사표시했지만 매매로 꾸몄잖아요. 정여하면 뭐 유효, 매매하면 뭐 무효, 그렇지? 그럼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뭐 무효, 정여 계약은 뭐 유효.
5, 5. 맞죠? 예. 그럼 자, 여기서는 갑을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래서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그지? 자, 리얼 갑니다.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정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취득한다. 무조건 자, 내용 필요 없죠? 병은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뭐 알았든 몰랐든 병은 과실이 있든 누가 소유자? 병. 그렇지. 오케이. 끝났네. 그러면 맞는 거 어느 거? 기형, 니언, 디귿, 리얼. 5번. 그치? 그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여러분 풀어보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는데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 가량 도로로 편입된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됐습니까? 20, 30평 가량이 도로에 편입되는 건 중개인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이라는 것은 나타나서 을도 이를 뭐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로에 뭐 편입된 게 밝혀졌다.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 하면 틀린 것 이런 말이지, 그지? 자,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말을 믿고, 뭐를 믿고? 어떤 말을 믿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동기다, 동기. 소문을 믿고 하면 그것도 뭐다? 동기. 소문을 믿고 했는데 그 소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뭐다? 동기의 차고. 누구 혼자서? 자기 혼자서. 그지? 그럼 자, 요것도 마찬가지다. 계약서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그게 도로에 편입된 거라고 믿고 몇 평? 자기가 사지만은 그 자기 토지 중에서 20, 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몇 평? 197평이 도로에 편입됐다. 이거는 뭐다? 동기 이상의 뭐다? 차고. 근데, 근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은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지. 근데 동기의 경우는 표시되고 뭐 알려진 경우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되겠습니까? 예. 현출되어 무슨 방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누구도? 현출되어 누구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무슨 상의 차고다? 동기상의 차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아까 몇 평 정도 편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 30평인데 190. 숫자도 매우 큰 차이가 나면은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2번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의 차고로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요거 동기상의 차고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동기는 원칙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 하죠.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해야지. 근데 이제 동기에서 잘 나오는 거 합의 나오면 OX, X. 이제 문제 많이 풀면 그런 거 나온다고. 합의는 어디에서만 하느냐 하면은 통정에서만 합의. 그 외에 뭐 하는데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면 OX, X. 그지? 그래서 3번.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 내용 3일 걸 상대방이 표시되고 해석상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자,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라. 무슨, 뭐 되고? 현출. 됐습니까? 무슨 출? 현출. 하는 거. 그지? 현출되어 누구도, 을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그지? 그니까 뭐 됐다? 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위 사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해서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차고에 빠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고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일단 중개사나 중개인이 개입해서 중개인의 말을 믿고 중개인이 했다가 뭐 거의 대부분 무슨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 근데 직접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그죠? 그 주로 중대한 과실은 저번에 했죠. 관청 대장 등기부 알아보지 않고 이런 말로 오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 근데 그게 누가 개입됐다면 중개사가 개입되면 그 중개사가 하는 말을 믿었는데 그 중개사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래서 없다. 4번도 맞고. 그럼 5번 딱 나오는데, 여러분 딱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바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노? 아까 동기는 표시돼. 그렇지. 딱, 거의 비슷한 거 나온다고. 다음에 시험 치면.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몇 번? 14번. 자, 14번 이거는 기출문제인데, 그지? 자,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니, 자, 소문 동그라미 내색하지 않은지 하면 이건 동기사항이, 자기 혼자 동기사항이다, 동기다고. 근데, 자, 그린벨트로 지정이 해제되면 나중에 토지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할 시세보다 10% 비싸게 매매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 이 무슨 상의 차고? 동기 상의 차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에서 이제 벌써 이미 끝났죠? 뭐 할 수 없다? 찾으면 되노? 취소할 수 없다? 찾으면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OX, X지. 그러면 답 바로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지. 시험장에 그렇게 찾는 거다. 나머지 별 볼 일 없다. 하자 담보 책임도 아니고 어쨌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그대로 유효니까 돈 뭐 10% 더 준 거 돌려달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15번 갑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 15번에는 한 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느냐 하면은 요거 그죠? 그럼 제3자의 기망에 의로 제3자 기망으로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했다. 요 제3자 사기잖아. 그지? 제3자 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자, 제3자의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의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하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상대방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책임진다? 표자. 그지? 여기 만약에 갑을병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착오는 무슨, 어쨌든 요 착오, 그지? 자, 근데 오리지널에서는 요 착오가 무슨 상의 착오도 괜찮다. 동기상의 착오. 누가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경우는. 다시,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기망, 착오 무조건 100%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법률행위 한 누가 기망행위 했다? 빨리. 상대방. 자, 그래서 기망한 사람과 계약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요거는 뭐 착오 요건은 거의 필요 없다. 뭐 무슨 건 조금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 누가 한 경우에 상대방이 한 근데 이 요렇게 제3자가 있을 때는 자 잘 봐라. 제3자가 요거 기억해야 된다. 안 되면은 동기의 착오. 자, 오리지널에서는 동기의 착오 무슨 방이 기망에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제3자가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고 빠져가지고 의사표시했을 때는 상대방 그러면 구조로 보면 요 제3자 사기와 똑같지만 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오직 무슨 직? 오직 몇 조? 109조 착오만으로 109조 착오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109조 착오 적용하면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지고 그 다음 뭐 손해가 발생하고 그래야 중요 부분이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러면 109조 착오에서는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유형 기억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제3자 기망행위로 뭐의 착오에 빠졌다? 동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요거는 문장으로 넣으면 제3자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인데 만약에 그 예를 가지고 내면 제3자의 기망으로 뭐
뭐 신원 보정의 날인 한다는 걸 뭐 이렇게 보정 그 서명 날인 무슨 날인 서명 날인은 동기상의 착오로 본단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을 때 몰랐을 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OX X 그지. 자 그럼 거기에 몇 번이냐면 15번에 1번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제3자 기망으로 동계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그까지 줄치고 굉장히 중요하다. 1번 15번에 1번 그냥 여러분 그죠? 그냥 상대방의 기망으로 동계의 착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기망 나오면 무조건 취소다. 근데 요 제3자 기망으로 동계의 착오 하면 오직 몇 조만 적용한다? 109조. 사기 이런 단어가 나와도 안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OX X. 다시 꼭 기억한다. 15번에 1번만 기억한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누구의 기망으로? 제3자의 기망으로 어디에다 경우까지 줄치고 어디에다가 따옴표 해놨냐면 뭐의 차고? 동기의 차고. 동기, 동에서 따옴표. 그 다음에 뭐? 경우에서 따옴표 해가지고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제3자 기망이 아니고 상대방 하면 무조건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 기망으로 동기 차고 하면은 사기라는 단어가 나와도 안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와도 안 되고 오직 몇 조만 적용한다? 109조.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 3, 4는 지금 다 맞죠? 그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요거. 2, 3, 4 다 맞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지금 뭐 2, 3, 4는 뭐에 관한 설명이고 109조 차고 아까 1번도 몇 조 적용한다? 109조 맞습니까? 꼭 기억한다. 요거 제3자 기망으로 동계 차고 지금 됐습니까? 예, 2, 3, 4는 전부 다 109조죠. 자, 109조는 아까 오직 표자만 가지고 중요 중과실이 없어야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그럼 만약에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무슨적 불이익이 없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뭐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표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9조 착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15번.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때는 아까 했죠.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지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15번에 2, 3, 4, 5번은 좋은 지문입니까? 나쁜 지문입니까? 좋은 지문이지. 가장, FM 지문이잖아. 그지? 무슨 지문? FM. 요런 거 딱 기억하고 15번. 그래서 1번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다. 1번 꼭 기억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18번으로 갑니다. 50페이지 18번. 몇 번? 18번. 자, 사기 틀린 것. 여러분 그죠? 사기는 몇 단계 구조? 2단계. 상대방 일단은 그냥 오리지널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지 않아요.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아까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기망으로 표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기망이 꼭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늑자 무슨 의무? 빨리 고지 의무. 그지? 그거. 그게 1번. 18번에 1번.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요것도 요거는 뭐 침묵에 한 기망. 이걸 무슨 묵? 침묵. 침묵을 석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번. 그냥 분양자에게 만약에 분양자에게 기망이 뭐 된다면 인정된다면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뭐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선택적 경합 둘 중에 몇 개? 한 개.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거나 안 가면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기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든 두 개. 광고와 화해계약. 됐습니까? 다시 뭐? 광고와 화해계약. 이제 공부했으면, 아까 공부했잖아. 강의를 수강한 경우는 그게 막 이게 이 문제풀이 강의하면서 인터넷도 막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딱 특징이 있거든. 뭐? 공부 안 하고 이제 이번에 무슨 풀이만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냥 대충 포인트만 설명하지 말고 자세하게.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으면 어디서 앞에 이론을 들어야지. 맞죠? 여러분은 이해가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이때 뭐 쭉 뭐 했기 때문에, 수강했기 때문에 무슨 트가 중요하다? 포인트, 그치? 자, 갑니다. 그럼 3번은 여러분 아까 했죠. 광고가 나오거나 화해 계약 나오면은 기망이 되는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어디에다 줄치해야 되노?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 이거 뭐고? 청약은 유인이지.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지? 뻥튀기.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여러분 꼭 한 개만 기억한다. 아까 제3자 기망하면 동기 하면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제3자 사기 아니다. 그 외에는 뭐 제3자의 사기, 제3자의 기망 나오면은 누구에서 결제한다? 빨리. 상대방. 그렇지. 3번, 4번. 제3자의 사기에서 의사표시한 피고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기망했다. 누가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 본인. 그러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죠? 대리인의 기망에서 계약은 상대방은 본인이 뭐이더라도, 선이더라도 이 말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딱 요게 뭐냐면은, 아유, 27회 시험 문제잖아요. 요런 스타일로 나온다고. 요런 스타일. 요거는 긴 건데, 19번. 이렇게 길게는 나오진 않지만, 한번 본다. 몇 번? 19번. 사이강박. 1번. 1번은 딱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노? 세 개. 자, 고개 들고 1번은 세 개. 소송, 공법, 다시 뭐, 소송, 공법, 뭔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뭐, 비지, 통정,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송이잖아. 소송은 누가 하는 거냐? 법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강박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면 이제 딱 이거 딱 보면서 그렇게 알고 읽어야지. 읽어서 이해한다 이러면 못 푼다 했대, 뒤에. 딱 여기 주어. 무슨 행위? 아니,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고 소송행위는 강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소송인데 강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번 매도인을 기망해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인은 것으로 알고 매수한 것, 그것이 타인의 물건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을 수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자, 매도인의 기망에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누구의 기망으로? 매도인의 기망으로 매도인으로 알고 매수한 건데,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그거 출처야지. 누구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게 핵심이다.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없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매매는 물건, 돈에 중점이 있고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매수한, 만약에 그게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요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기한 신원보증서명의 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자, 착각에 빠진 상태로 동그라미. 요거 동기상의 차고.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게, 아까 있죠? 상대방이 지금 앞에 주어, 주어 뭐가 있노? 상대방의 사기에, 사기, 자, 주어가 아니고, 포인트가 누구의 사기에 의해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동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는 뭐 사기 강박을 적용하지 않고 몇 조? 109조. 그럼 여기는 누구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 상대방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지?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 자, 근데 거기에 잘 보면, 자, 상대방이 사기에서 신원보증의 서명날인 한다, 착각에 빠진 상태, 연대보증의 날인 한 경우, 이런 게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무슨 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에서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 자, 사기를 이유로 연대보증 계약을, 자, 밑에 해설을 한번 보는데, 그지? 자, 근데 그 밑에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게 지금,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제3자 기망, 다시 뭐, 제3자 기망 동기의 착오 몇 조? 109조. 아까 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제3자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 하면은 아까 몇 조? 109조. 근데 상대방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보증. 이건 보증은 보증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뭐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증. 여러분 그 중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병이 보증을 쓴다고. 병이 뭐 쓴다? 보증. 근데 요 병이 보증을 쓰는데, 됐습니까? 병이 보증을 쓰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채권자와 누가? 보증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그럼 채무자는 누구냐면은 제3자로 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방은? 보증 계약에서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보증계약에서 무슨 방은? 상대방은 거의 제3자다고. 지금 보증인이 지금 보증계약 체결하잖아요. 누구의 기망으로? 요 상대 채무자의 기망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채무자가 뭐다? 동기의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했을 때는 제3자 사기가 아니고 몇 조 적용한다? 빨리 109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3번 조심해야 된다. 그냥 상대방의 착오, 상대방의 기망, 동기의 착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증에서 상대방의 기망 하면은 뭐 제3자 기망으로 누구의 착오? 동기의 착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고 몇 조를 가지고 적용한다? 109조 하는 거 그거. 그게 지금 요게 핵심이라고. 상대방이 사기에서 신원보증서명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연대보증서명에 날인 한 경우, 이런 표시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고 오직 뭐만 가지고? 착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상대방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거의 채무자. 누구? 채무자. 다른 말로 고치면은 무슨 자? 제3자.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요거는 나오면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보정에서 상대방 나오면은 누구를 가리킨다? 제3자. 다른 말로 채무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보정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보정계약의 당사자는 무슨 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채권자와, 그렇지. 채권자와 누구? 보증인이 당사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이 누구? 채무자에게 속아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채무자에게 속아서, 뭐,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보증인이 무슨 상의 착오다? 동기 하면 몇 조? 109조만 적용한다 하는 거. 오직 뭐만 적용한다? 착오.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어렵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해설하고 위에 요 3번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게. 요거 해설하고 3번하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다르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 19번의 3번은 19번의 3번은 누구냐면은 되겠습니까? 요거는 누구 채무자. 누구? 채무자 또는 무슨 자? 제3자. 그래서 그 여러분 19번의 상대방은 19번의 그 3번의 상대방은 누구를 가리킨다? 제3자. 다른 말로 채무자 하고 밑에 그 해설에서는 해설에서 이야기하는 상대방하고 다르다. 그 하면 이제 개판돼 본다 이게. 해설에서 상대방은 말 그대로 무슨 방이고 상대방이고 요 제3자는 제3자 따로 있다 밑에.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4번. 여러분 출장 은행 출장 소장 나오면 대리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은행 출장 소장 나오면 누구? 대리인. 은행의 대리인 은행이 본인이다. 다시 누가 본인? 은행이 본인. 출장소장은 누구? 대리인.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출장소장은 누구하고 똑같다? 대리인. 출장소장은 대리인이니까 누구하고 누가 기망한 거랑 마찬가지다? 은행. 맞습니까? 예. 그럼 출장소장이 사기했다. 누가 사기한 거랑 마찬가지? 은행. 그러면은 고객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널. 그렇지.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자 강박이다. 자 사기 강박이 바로 불법행위 하면 아까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거나 안 가면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자 근데 5번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하는 거.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하는 거. 둘 중에 몇 개? 한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 4번 만약에 앞으로 출장 소장 나오면은 뭐 누구다? 대리인. 그럼 출장 소장이 사기했다. 누가 사기한 거랑 마찬가지? 은행. 그러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너무 OX X. 자 그렇게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지. 아까 그 서명날인 나오면은 그냥 서명날인 하면은 그냥 동기상의 착오다. 표시상 여기는 표시상의 착오라고 나와 있지만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 서명날이 나는데 뭐 연대 보정인 줄 알고 뭐 서명날이 있는데 뭐 다른 거 종류가 다른 거였다 하면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 근데 요거 제3자의 기망행위로 누구의 기망행위로? 제3자의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 사기강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제3자 사기강박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얘기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제3자 기망으로 동계의 착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넣으면 무조건 OX, X고 몇 쪽만 적용한다? 109조. 109조는 오직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표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준다. 그래서 19번에 3번은 지문이 조금 어렵게 표시됐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아이고, 21번. 몇 번? 21번. 자, A는 C의 사기에서 자기가 하고 B에게 하고, 이건 누구? 제3자 사기. 자, 21번. 52페이지 21번. 자, A는 C의 사기에 B에게 매도하고 이전에 했다. 무슨 사기? 제3자 사기지. 그럼 그림 빨리 머릿속에 그려야지. 누구? C, A, B. 그럼 C의 기망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미 D에게가, 선의의 D에게 가가 있다. 뭐 취소하든 안 하든 D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르는 D, 사실을 모르는 D는, 그럼 여기는 확정적으로 만약에 D한테 가가 있다. D는 뭐 취소를 하든 안 하든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D.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A가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상태에 달렸다? B. 자, 갑니다. A는 B와 청약, B의 인식여와 관계없이 OX, X. A가 취소하려면 누구? B의 상태에 따라서. 맞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A의 의사표시가 뭐 되더라도,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정답. 그 다음 D는 유효하게 뭐? 취득. 할 수 없다. OX, X. 자, 4번 갑니다. A와 B의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므로 D가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아니죠. D는 아까 D가 뭐일 때? 선임이면은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은 선임일 때 유효. 취소 안 하면은 당연히 뭐? 유효. 그래서 4번도 X. 5번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 유효하게 취소한 후, 자, 취소한 후 고가에 끊고 무슨 소? B로서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가옥을 소유권 취득 못한다. 뭐 취소하든 안 하든, 취소했다더라도 아직 말소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뭐 했다더라도, 취소했다더라도 아직 말소한 상태에서 그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이전받은 D는 그대로 뭐다? 유효. D는 언제나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죠. D가 그 취소 사실을 뭐하고? 모르고 선의로 이전받았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22번 갑은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뭐 한 후? 발신한 후. 그래서 갑은 동그라미 하고 발신한 후 하고 어디다 줄채노? 성년 후기 개시 신고를 받았다. 자,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의사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므로 수령한 을은, 자, 어쨌든 여러분 표자가 하고 나서 비정상으로 변했다. 의사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수령한 을은 당시 미성년자 있을 경우, 요게 핵심이다. 을이 미성년자다. 다가 누가 미성년자다? 을이 미성년자다.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미성년자 스스로 도달을 뭐하면 주장. 효력안에서 맞는 거 됐습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일단은 갑의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 을은 동그라미하고 2번.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끊고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도 유효하다는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을은 주장할 수 있다. 갑의 의사표시는 끊고 을의 법정 대리인이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3번 정답. 갑은 자, 할 당시에만 정상이었죠. 하고 나서 성년 후견 선고 받았다.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고. 그 다음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을이 알았을 경우. 자, 갑이 비정상으로 변했다는 걸 할 당시에는 정상이었고 하고 나서 비정상으로 변했는데 하고 나서 그걸 누가 알아도? 을이 알아도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 OX, X. 그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갑니다. 전부 다 그런 내용이다. 몇 번? 24. 여러분, 오늘 지금 요 첫 시간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아까 그냥 요거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요거 제일 중요하다. 무슨 방위 기망? 상대방 기망, 동기 차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진술할 수. 근데 제3자 기망 동계의 차고 하면은 사기 강박이 아니고 오직 몇 조만 적용한다? 몇 조? 109조 하는 거. 근데 요 그 동계의 차고로 잘 내는 게 아까 그 뭐 서명날인 그 잘 내지 않는데 서명날인 하면 아까 그렇게 보정에서 상대방 나오면 거의 누구다? 제3자다. 거기에서 상대방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아까 거기서는 무슨 자다? 제3자다. 그지? 어디에서? 보증에서, 그지?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는 나오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보통 서명날인의 착오는, 이건 뭐 표시상의 착오로도 보지만, 무슨 상의 착오로도 본다, 동기상의 착오로도 본다 하는 거, 서명날인 나오면 그렇게 기억해 주고, 그죠?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지? 그 24번으로 갑니다. 54페이지, 몇 번? 24번. 옳지 않는 것. 1번 맞다. 그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2번. 끊으라. 경우. 자, 받은 때, 자, 상대방입니다. 주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자, 여러분, 표자가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무슨 방이 제한 능력자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끊고.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 끊고. 이렇게 끊으면 된다. 길 때는. 자, 누가 제한 능력자입니까? 상대방이. 근데 누가 알았다? 법정 대리인이 안 후 끊고. 그럼 법정 대리인이 알면 효력 발생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표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자, 어디에 끊노? 경우 끊고. 누가 알았다?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다. 그럼 무슨 달? 도, 달.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3번은 아까 별 볼 일 없죠. 하고 나서 사망했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내용 증명 등기. 반송되지 않았다. 뭐 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 수취인에게 뭐 된 거로 본다? 도달된 거로 본다. 공시송달. 5번은 무슨 송달? 공시송달은 끊어라. 과실 없이 한 게 끊고, 알지 못하는 경우. 그 두 가지. 뭐 없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그래야 그런 요건이 되어야 그럼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공시송달 할 수 없다. 근데, 알고 있다. 공시송달 했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대리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죠. 대리는 한번 보자.
근데 여러분 아까 연대 보정 이런 거 잘 안 나온다. 보정 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에는 막 우리가 안 배운 것도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일단 우리가 안 배, 아까 그냥 제3자 기망으로 동, 만약에 그거 나오면 제3자 기망으로 뭐 동계차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OX, X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제3자 기망 뭐 아까 그것처럼 뭐 상대방의 기망으로 뭐 연대서명 보정 어쩌고 저쩌고 차고에 빠져서 안 나온다. 와 보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근데 막 그 때로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 이제 그런 게 막 근데 이제 또 인터넷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뭐 100%는 아니지만 막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고민 그건 딱 하잖아요.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으로부터 보도 뜻도 못한 문제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 가는데 대리는 여러분 이제 자 의사표시 자 불일치 제목 한번 적어보자. 무슨 치? 불일치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두 번째, 일치.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강박? 사이 강박. 하고 하나 더, 제3자 사기. 제3자에 의한 사이 강박.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효력. 여러분 의사표시 효력에서는 그럼 아까 우리 금방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언제? 할 당시에. 뭐 할 당시에? 할 당시에. 할 때만 정상화 하고 나서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누가 제한능력자인 건 또 중요하노? 상대방. 무슨 방? 상대방이 만약에 무슨 능력자가 되었다?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도달되더라도 효력 발생하지 않고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또 누가?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 효력 발생한다. 뭐 그런 거 그지? 가지고. 크게. 그럼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통정은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조건 유효무효. 와. 진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무효. 근데 자 그럼 가장 양도 가짜로 양도해놨다 무효. 무슨 짜기 때문에 가짜 진짜가 전혀 없다. 그럼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 그럼 통정에서 또 뭘 가지고 내냐면 은의갱이. 은의갱이는 있다 없다. 은의갱이는 있다 없다. 선생이 있다. 뭐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그렇지. 이제 선생 말을 알아들으면은, 아, 60점 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여러분, 그죠? 대학원 가면 시험을 이걸로 안 친다고. 구술시험이라고 그러거든. 무슨 시험? 구술시험은. 여러분, 그죠? 제가 대학원 88학번인데, 이때는 석사, 우리, 이게, 석사 과정 5명, 박사 2명, 이렇게 뽑았다고, 법학과에. 예? 요즘은 석사 몇 명 뽑냐면은, 뭐, 거의 한 80명씩 이렇게 뽑고, 박사 막 20명씩 이렇게 뽑는다고, 과정을. 와. 돈. 학교 재정이라고. 옛날에는 요거 막 박사 학위 받았잖아요. 교수님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됐다. 어떻게 교수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먹고 살게 해줬거든. 요즘은 무조건 네가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원 갈 때 뭐냐면 학습 계획서 하고 딱 면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부터 물거든. 그게 교수님 뭐 학위만 따면 저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입학시켜준다 요즘은. 왜? 책임지란 말만 안 하면은. 특히 박사 과정의 경우는. 교수님 저는 먹고 사는 건 제가 알아서 교수님한테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입학시켜준다고 요즘은. 옛날에는 석사는 모르는데 박사는 학위 주고 교수가 책임져야 되겠거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하니까 교수님 학위만 따면 일단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위만 주시면 하면은 그게 요즘은 석박사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시험을 치잖아요. 학기마다 시험 치는데 거의 대부분 뭐 구술 시험 친다고. 누구하고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아 이게 아는가 모르는가 표현한다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여러분 필기가 어려울 것 같아도 구술 시험이 더 어렵거든. 말하는 거 보면 안다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쟁에서 나왔다 뭐 은익. 은익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 있고 등기했다. 의사표시도 있고 등기했다. 상대방은 그대로 뭐다? 유효. 때 그 서류를 꾸밀 때 다른 거로 꾸몄다. 그걸 뭐다? 허위. 진짜는 뭐 은익. 맞습니까? 예. 일단 의사표시 있는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을.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차고. 차고는 오직 누구만 가지고 따지냐면은 표자만 가지고 따진다. 중요. 세 개. 그지? 중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뭐가 발생? 손해. 그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OX? X. 오직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표자. 그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고를 때만 이제 상대방. 그 다음에 사위강박은 누가 하노? 누가 시작? 상대방이. 그래서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아까 상대방이 기망이로 동계의 착오에 빠졌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제3자는 누구에서 따진다? 상대방 상태. 누구 상태? 상대방 상태.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제3자 기망이로 여기 뭐 동기 하면은 자 여기에서는 동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제3자 기망이로 동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OX, X 오직 몇 조 적용? 109조. 사기 강박 나오면 안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이것도 나오면 안 되고 구조는 제3자 사기지만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공부 다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요게 중요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뭐가 있노? 법률행위에서는. 여기서 여러분, 자, 만약에 모의고사 내면은 하나. 이래도 다섯 개다.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네 개 넘어 하나 여기 하나. 요거 빠질 경우도 있고 사위강박 빠지면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법률행위에서는 뭘 가지고 내노? 어쨌든 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세 개 내지 네 개 가지고 내거든. 보통 세 개. 뭐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 없다. 어디서 나온다 쪽집게 숨 거짓말이다 사기.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믿거든. 다음에 저도 막판에 쪽집게 특강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여러분 믿고 쪽집게 순 거짓말이지. 쪽집게 없다. 그 다음 법률행위. 법률행위에서는 종류. 무슨 류? 종류.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 그거. 무슨 약? 계약,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러면 효력, 특별적 효력 요건, 그지?
특별적 승립은 뭐 요물요식. 특별적 효력은 뭐 빨리 특별적 효력 사망 대리권 존재의 효력은 유하려면은 위원회에서는 무슨 망 사망 대리권 존재 그다음 조건 기한 토지거래 허가 무슨 취득증명 나오면 안 된다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나오면 안 된다 이걸 보고 알아야 된다 그냥 그다음에 이제 목적 확정 가능 그럼 요 확정에서는 언제까지만 확정 이행기 성립 시에는 뭐 방법과 기준 뭐와 기준 방법과 기준 가능에서는 불능 원시적 후발적 적법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뭐 가지고 낸다 단속규정 아니면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위반하면 뭐인거 무효인거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몇조 103조와 몇조 104조 요거 꼭 낸다 그럼 요거 중에 요 둘 중에 한 개는 꼭 내고 여기서 주로 낸다 이게 한 개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보통 두 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오노? 대리로 간다. 대리 잘 봐라.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종류, 요건, 목적 주로 어디에서 잘 낸다? 103, 104 둘 중에 한 개 무조건 내고 그 다음 목적에서 잘 낸다고 어디에서 잘 낸다? 목적 그 다음에 요 종류와 요건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이 간다? 대리 무슨 이? 대리 쉬어야 되겠네 한 시간 넘었다